머니스토리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김종호 전문가와 함께 기업의 배당 활용법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김종호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우리 회사도 배당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정보를 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지난번 방송을 보시고 문의 주신 고객님이 계셔서 그 내용을 먼저 잠깐 같이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고객이셨냐면 현재 연봉이 한 1억 2천만 원 정도 되시는데 월 1천만 원 정도 급여를 책정해 놓고 계신 대표님이신데 지난번 방송을 보시면서 안 그래도 본인도 좀 급여를 올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미국에 아들 둘이 유학을 가 있는데 애들의 교육 자금을 조금 더 확보하려고 급여를 올리고 싶은데 무엇보다도 직원들하고 형평성 때문에 조금 고민이 있으시다고 하고요. 두 번째는 무엇보다 올린 급여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있으시다는 시청자분의 문의가 있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요 문제에 대한 답을 드리기 위해서 방송을 가만히 잘 보시다 보면 아,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답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송 내용을 잘 보시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우리 회사도 배당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사실은 더 정확한 답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제목으로 드리자면, 우리 회사도 배당해야 할까? 이렇게 질문을 가지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배당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왜 배당이 중요한지 그리고 배당을 통해서 어떤 이점이 있는지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정보를 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 우리나라 상장사 배당금 총액이 혹시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코스피 기준으로 492개사가 배당을 했고요. 2015년에 19조의 배당금을 배당했습니다. 자, 이 배당금은 2012년에 비하면 거의 11조의 두배 가까이 성장한 배당 금액인데요. 왜 이렇게 배당들을 많이 할까? 그리고 왜 이렇게 배당에 관심이 많을까? 그래서 오늘 주제를 배당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하고 선정을 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순서대로 여러분들하고 정보를 나눌 거냐면요. 첫 번째는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배당과 관련돼서 몇 가지 오해가 있으세요. 그몇 가지 오해를 하나하나 짚어보고요. 오해를 풀어드리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배당을 하면 도대체 무엇이 좋은가? 굳이 배당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두 번째 주제는 배당을 하면 무엇이 좋을까? 세 번째는 배당을 활용해서 절세가 가능하다는데 어떻게 절세할 수 있을지 그 노하우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정보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배당과 관련해서 몇 가지 오해를 가지고 계신데요. 자, 첫 번째 가지고 계신 오해들이 이러신 것 같아요. 제가 상담을 많이 해보고 시청자분들을 많이 만나다 보면 배당은 상장된 큰 회사만 할수 있다. 상장된 회사만 할수 있다. 이렇게 오해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상장된 회사만 배당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대표님들 혹은 사장님들이 운영하고 계시는 모든 법인 형태의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회사는 전부 배당이 가능합니다. 자, 배당을 하는 근거는 상법 462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익의 배당이라는 근거를 보시면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 배당을 할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자, 여기 규정에 보시면 어디 규정에도 상장된 회사만 할수 있다. 중소기업은 할수 없다. 이런 규정은 없으시죠? 네, 모든 회사는 이익 배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장된 큰 회사만 할수 있다. 이런 오해는 먼저 좀 버리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배당을 많이 하면 과세당국이나 정부가 싫어한다. 이런 오해를 좀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괜히 이 회사 돈을 배당받아 간다는 거에 대해서 부담이 좀 있으셔서 그럴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들이 정부 정책의 흐름을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들이 가져갈 수 있는 회사로부터 가져갈 수 있는 소득은 급여, 성과, 퇴직금 세 가지는 임원으로서 가져가실 수 있는 소득이죠. 임원. 자, 근데 중소기업을 처음부터 설립해서 자본금을 출자한 주주들도 회사로부터 정당한 소득을 가져가실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배당이라는 소득입니다.
자, 정부 정책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냐면, 자, 첫 번째, 급여는 좀 늘리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 내에 쌓아놓지 말고 급여를 주든 자꾸만 개인소득으로 전환해라. 이렇게 정부의 정책이 바뀌어가고 있고요. 성과보급은 뭐 그대로고요. 임원 퇴직금이 절세가 많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임원 퇴직금에 대한 절세 수단을 점점 줄여가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2016년부터 법이 개정돼서 2020년 이후가 넘어가면 최대 한 20%로 퇴직금 소득, 퇴직소득세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배당은 정부가 배당을 확대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중소기업 대표님들께서 배당을 늘리고 급여를 늘리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없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 가진 오해가 있는데 손실이 나면 배당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대표님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물론 손실이 난 회사가 배당을 하는 건 썩 좋은 방향은 아니겠지만 다음의 경우를 보시면 여 12개 회사가 보이시나요? 네, 이 12개 회사가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2015년 적자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배당된 상장 기업들입니다. 자, 상장 기업도 적자가 났을 때도 배당을 합니다. 기업의 경영 전략 목표상. 자, 그렇다면 중소기업도 역시 적자가 나도 배당을 할 수 있다. 근데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적자가 났는데 어떻게 배당을 할 수 있느냐? 자, 아까 보셨던 상법 462조 조항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액을 한도로 이렇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죠? 순자산액이죠. 이익이 아닙니다. 단기 순이익이 아니라 재무제표상에 순자산액이라고 잡혀있는 금액을 한도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뭔가 자본금을 뺀 대부분의 회사는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라는 돈이 되겠죠. 그래서 적자가 나도 배당을 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으시다. 법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오해. 미성년자는 배당을 받을 수 없다. 아, 이런 오해들을 가지고 있으신 경우가 있는데요. 5살짜리, 10살짜리, 15살짜리도 자본주의가 좋은 점은 주주가 되실 수 있고 주주들은 배당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2016년 미성년자 중에 최고 배당금을 받은 배당액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12억 1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자본주의에서는 주주가 되실 수 있고 주주가 되시면 누구나 배당을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배당은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법인이 배당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손익과 상관없이 모든 잉여금만 있으면 배당이 가능하다는 사실이죠. 자, 세 번째는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주주에게 배당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는 배당을 하면 뭐가 좋을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두 번째 파트의 첫 번째는 다양한 배당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배당을 공고해드리면 배당을 하면 좋긴 한데 사실 배당을 해야 될 이 3, 4월 시기에 현금이 없어서 배당이 좀 힘들다. 이런 대표님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자, 그런 분들에게는 정기 배당만 있는 게 아니라 배당은 원래 1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중간 배당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8월이나 9월, 10월쯤에 회사의 유동성이 풍부할 때 그때 중간에 한번 배당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중간 배당은 그냥 하실 수는 없고요. 회사의 정관에 중간 배당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두셔야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이런 경우가 있으실 수 있습니다. 아유, 안 그래도 나는 이자 소득이 한 1,500만 원이 넘어가는데 여기서 더 받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된다고 그러는데 내가 배당을 더 받아야 되겠느냐? 그게 걱정돼서 배당을 못 받으시는 대표님들도 많이 있으십니다. 아, 맞습니다. 그게 걱정되시긴 할 텐데요. 그래서 우리 상법에는 균등 배당이 기본이지만 차등 배당도 가능하다. 이렇게 규정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자, 주주가 대표님과 사모님, 자녀 두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회사라고 가정하시면 대표님은 대표님이 받으셔야 될 배당금을 포기하시고 그걸 자녀나 사모님께 차등 배당으로 충분히 이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현금으로만 배당해야 되느냐? 원래 원칙은 현금 배당이 원칙이십니다. 하지만 회사에 현금은 없고 자산상에 보면 다른 주식이나 기타 현물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현물로도 배당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배당은 급여와 다르게 다양한 제도를 통해서 대표님의 전략에 맞게 가져가실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되시겠죠?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셔야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소득 분산을 통해서 절세가 가능합니다. 절세를 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사실은. 받는 돈을 나누거나, 받는 시기를 나누거나, 받는 사람을 나누면 절세가 되는 게 기본 원리죠. 자, 이 중에서 가장 절세력이 높은 것은 사람을 나누는 것입니다. 대표님이 혼자 주주로서 100% 받아가시는 금액을, 배당을 자녀나 가족들에게 분산해서 받아가시면 절세가 되는 건 당연한 한 내용이겠죠. 그럼 어떤 게 절세가 되느냐? 첫째는 소득세가 절세가 될 거고요. 길게 보시면 상속세가 절세가 될 겁니다. 자, 소득세는 어떻게 절세가 되느냐? 대표님이 1억을 전부 가져가시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실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나머지 가족들 4분하고 5분이 나눠서 2천만 원씩 이하로 가져가시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리고 대표님이 급여가 1억이신데 1억을 더 회사로부터 보상받고 싶다면 이 1억을 급여로 더 올리는 것보다 1억은 급여로 받으시고 1억은 배당금으로 가져가시는 게 더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과다한 근로소득을 분산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 장기적으로 보면 당장의 소득세도 아끼실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상속세도 절세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자녀들을 주주로 세우고 자녀들에게 준 배당금은 우리가 조금 재밌게 얘기하자면 자녀들 껌 사 먹으라고 주는 돈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 돈을 잘 축적을 해서 나중에 무슨 목적에 활용하기 위해서죠. 자, 어떤 목적이냐? 바로 상속이 이루어질 때, 가업 상속이 이루어질 때 아버님의 주식을 양도받을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겁니다. 자, 이러려면 자녀에게 소득이 증빙이 돼야 되는데 어린 자녀가 소득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 바로 주주가 되어서 배당을 받는 방법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분산을 통해서 절세도 되는 훌륭한 도구다. 세 번째, 배당이 왜 좋으냐? 소득 출처를 만드는 최적의 도구죠. 자, 배당을 만약에 세금을 제외하고 1,700만 원 배당을 받으신다고 가정하면, 자, 이 1,700만 원 1년 소득을 만들려면 어떤 자산들을 보유하고 있어야 될까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이 정도의 임대소득을 받으시려면 한 3, 4억짜리 오피스텔, 목 좋은 곳에 있는 오피스텔에 소유하고 계셔야 임대료를 받으실 수 있겠죠. 자, 예금으로 아마 이 이자를 받으시려면 13억 4천만 원 정도의 예금이 은행에 예치되어 있어야 1년에 1,700만 원 이자 소득이 있으실 겁니다. 세 번째는 투자비 한 2, 3억 들여서 열심히 일하실 수 있는 치킨집, 연간 한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 벌 수 있는 치킨집을 가지셔야 되는데 그것보다 훨씬 쉬운 방법이 지금 대표님들이 가지고 계신 법인의 주주가 되어서 배당을 받는 방법입니다. 손쉬운 절세 수단, 손쉬운 소득 출처 수단을 보유하시는 게 맞겠죠. 대부분 대표님들이 보유는 하고 계신데 활용을 못 하시는 게 현실이더라고요. 자, 네 번째는 투명한 경영과 합리적인 보상이 가능하다.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Q&A에 직접적인 답은 안 드렸는데, 자, 배당을 갖고 가고 싶은데, 가져가고 싶은데, 아, 이게 직원들의 눈이 있어서 사실 급여를 높이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고민을 하셨잖아요? 이럴 때는, 자, 종업원은 법인 기업의 근로라는 공로를 제공하고 급여와 퇴직금을 가져가시죠. 자, 임원이라는 분들은 법인 기업이 성장하는데 결정과 책임을 제공하고 똑같이 급여와 퇴직금을 가져가십니다. 하지만 법인 기업이 성장하는데 또 다른 주체가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법인 기업의 주인이죠. 주주. 주주들은 법인 기업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자본금을 제공하고요. 뭘 가져가시죠? 어떤 보상을 요구하시죠? 배당. 플러스 여기는 없지만 차익. 만 원짜리 주식을 여러분들이 구입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예, 그게 5만 원, 10만 원 돼서 차익을 받고 싶은 욕구 때문이신 거죠. 그래서 이때까지 대표님들을 만나시면 전부 임원으로서 가져가시는 소득만 생각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주주로서 가져가실 수 있는 소득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 배당은 정부 정책과도 부합하는 내용입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자, 2015년부터 시작된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이익의 80% 이상을 투자나 배당, 주목해 보시죠. 배당입니다.
임금 인상분 등에 사용을 해라 이렇게 정부가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80% 이상을 사용하지 않으면 미달 금액의 10%를 법인세로 추가로 징수하겠다는 겁니다. 사실 이익잉여금, 사내 유보금에 대해서는 과세를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런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뭘까요? 돈이 기업체 내부에만 있으면 경제를 살리는데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개인 소득이 돼야 집도 사고 차도 사고 가족들과 외식도 하고 이런 경제를 살리는 돈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적극 배당 정책을 권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배당을 안 해보셨기 때문이지 배당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가지실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배당을 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절세가 되는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배당을 받으시려면 배당 받을 때 세금을 어떻게 내는지 먼저 아셔야 되겠죠? 자, 첫 번째, 이자와 배당 소득은 이자와 여러분들이 은행에 예금 적금을 가입하시고 받는 이자와 배당 소득을 합쳐서 금융 소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자와 배당 소득은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무조건 15.4% 분리과세를 합니다. 그럼 2천만 원이 넘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 2천만 원이 넘어가시면 2천만 원 초과분하고 다른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종합과세를 합니다. 요 제도를 이끌어서 우리가 금융소득 종합과세다 요렇게 이야기를 하죠. 많은 자산가들이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고 싶어서 많은 절세 수단을 사용하시는데요. 배당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시고요. 자, 그러나 가만히 보시면 근로소득과 배당소득 두 가지가 있을 때 어떤 게 더 절세에 유리할까? 가만히 보시면 자, 요 표를 보시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3천만 원 급여를 가져갈 때 혹은 3천만 원 배당을 가져갈 때 얘는 급여고 얘는 배당입니다. 똑같은 3천만 원이라면 급여 소득이 훨씬 절세 차원에서는 유리합니다. 4천만 원일 경우, 5천만 원일 경우도 역시 근로소득이 유리합니다. 자, 근데 요 선을 이렇게 따라가 보시면 어느 순간에 이렇게 역전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일정한 소득이 넘어가시면 회사에서 임금으로 가져가시는 것보다 배당으로 가져가시는 게 유리하십니다. 그게 어느 구간이냐면 저희가 계산을 해보면 1억 4천에서 5천 사이입니다. 한계세율 16.5%를 넘어서는 순간. 그러면 첫 번째 질문하셨던 시청자의 사례에서 보시듯이 아, 내가 1억 1, 2천만 원 정도 됐을 때는 이제는 급여를 높이지 말고 배당금을 높여서 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합리적이라는 사실이죠. 자, 두 번째. 배당소득은 분산시킬수록 절세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 자, 배당을 나 혼자 가져간다. 1억 원을 배당할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1억 원을 배당받으실 경우 대표님 혼자 배당을 받으신다면 한 3,271만 4천 원 정도의 세금을 납부하셔야 됩니다. 납부 금액이 적지 않으시죠? 32% 가까이 되시니까 실효세율이 19%가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두 명으로 분산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하고 내 아내하고 회사의 공동주주가 돼서 주주로 된 다음에 1억 원을 5천만 원, 5천만 원씩 나눠서 가져가면 이상하게 5천만 원씩 나누면 1,500만 원씩 합쳐서 세금이 안 줄어야 될 것 같은데 세금은 3,200만 원에서 1,7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1,500만 원이 절세가 되는 거겠죠?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세금은 누진세를 과세하기 때문이죠. 나눌수록 싸집니다. 자, 3명으로 나누시면 자녀들하고 1,400만 원으로 줄고요. 4명으로 나누시면 1,2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최대 가족 4명으로 나누시면 1년에 2천만 원씩 절세가 되죠. 이걸 10년으로 묶으시면 2억 넘게 절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배당의 이점에 대해서 우리 대표님들, 시청자분들께 오늘 정보를 공유했고요. 첫째는 배당은 나눌수록 절세가 된다. 그리고 우리 회사도 배당이 가능하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